안녕하세요. GTQ 인디자인 파트 5 기출유형 문제 1회입니다. 문제 1 기능평가 시작하겠습니다. 세문서 만들기, 파일, 뉴, 도큐먼트. 시험 문제지에 지시 조건과 같이 기본 설정 값을 입력합니다. 1페이지고, 가로 폭323, 높이 470, 열은 3열, 간격은 5mm, 여백은 전체 20을 일단 두고 조금 다른 아래쪽만 30 입력합니다. 도료는 3mm고요. 자주 사용하는 패널 영역을 윈도우, 워크스페이스, 타이포그라피 선택해 주시고요. 타이포그라피 리셋을 한번더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패널이 나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선을 표시해 줍니다. 눈금자가 보이지 않을 때는 뷰, 룰러, 눈금자를 표시해 줍니다. 문서 작성 전에 파일을 꼭 저장해 줍니다. 파일 저장 후에 1차 저장 후에 전송해 주셔야 하고요. GTQ 폴더 안에 저장을 해 주세요. 수험 번호, 학명, 문제 번호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답안 작성하시면서 수시로 저장합니다. 이미지 프레임 효과 및 클리핑 패스 적용입니다. 내 PC 문서 GTQ 아웃풋 폴더에 1급 101JPG와 문제지의 출력 형태에서 이미지 프레임의 레이아웃과 레이어 순서를 확인합니다. 파일 가져오기 단축키 Ctrl D, 이미지 폴더 안에 1급 1AI 썸네일로 확인해 주시고요. 열기 누르면 포인트 모양이 바뀌시죠? 작업 영역에 클릭, 드래그하여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뷰에 디스플레이, 퍼포먼스, 하이 퀄리티, 디스플레이, Alt, Ctrl, H 클릭합니다.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클리핑 패스 옵션 디텍트 엣지스 들어가서 미리 보기로 확인해 주시고요. 오케이. 창에 텍스트 감싸기. Alt, Ctrl, W. 단축키는 자주 사용해서 익혀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아이콘 선택해 주시고, 시험 문제지의 조건대로 7mm 입력합니다. 엔터. 화면을 줄여주시고, 출력 형태를 한번더 확인을 해서 오른쪽 상단에 위치하고 있죠? 선택 툴로 오른쪽 상단에 위치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미지 컨트롤 D, 두 번째 PSD 열기 하셔서 드래그 해주세요. 프레임의 크기를 출력 형태 확인하시면서 크기를 조절합니다. 이미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효과, 그림자 효과 적용해 주시고요. 곱하기 50%, Ctrl D, 이번에는 4번 JPG 가져오기에서 열기 해줍니다. 이미지를 조절합니다.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브젝트, 클리핑 패스 옵션, 가장자리 감지 선택하고 OK. 화면을 좀 키울게요. 4번 이미지 프레임을 직접 선택 도구로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 컨트롤 패널에 7 색상을 더블 클릭해서 지시 조건에 있는 M30, Y100, K0 입력하고 OK 적용합니다. 이미지 프레임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효과 내부 그림자 혼합 모드의 75% 기본값이고요. 적용되어 있는 것을 미리 보기로 확인하고 OK 적용합니다. 비어있는 작업 영역을 한번 클릭해 주고요. 사각 프레임 툴을 길게 눌러 타운 프레임을 선택하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정원의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선택된 상태에서 Ctrl D 눌러서 1급 3 JPG 선택해 주시고 열기.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보이도록 조절합니다. 출력 형태를 중간중간에 확인을 해 주시고요. 사과, 한우, 마늘, 한라봉. 이 순서대로 이미지가 보이도록 복사합니다. 선택 툴로 원형 프레임을 선택하고 Alt 누른 상태에서 조금 작게 출력 형태 확인하고 Alt 누른 상태에서 복사해 주세요. 다시 한번 한라봉의 위치 확인했으면 이미지를 선택하고 Alt 누른 상태에서 복사합니다. 위에 있는 부분은 한우 이미지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거나 다이렉트 직접 선택 툴로 이동해서 한우가 보일 수 있도록 밀어줍니다. 아래는 마늘이었죠? 더블 클릭하거나 다이렉트 툴로 선택한 상태에서 해당 이미지가 보이도록 배치를 해줍니다. 아래는 한라봉이 보여야 합니다. 한라봉이죠? 이렇게 조절을 하시고요. 사과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 클리핑 패스 옵션 포토샵 패스에 3번이고 한라봉 선택 툴로 직접 아닙니다. 선택 툴로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 클리핑 패스 옵션 포토샵 패스 이번에는 3번이 아니라 4번. 오케이. 선택 툴로 한우 이미지 선택하고 이번에도 오브젝트 클리핑 패스 옵션 포토샵 패스 이미지를 미리 보기를 하면서 해당하는 패스 선택해 주시고요. 마늘 선택 툴로 선택하고 클리핑 패스 옵션 이제 나머지 포토샵 패스 1번 패스 선택해 주면 각각 이미지가 확인됩니다. 선과 도형 편집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선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레이아웃을 확인해 주시고요. 상단이니까 조금 키워서 75. Shift 이동할 때는 Shift 누르면서 밀어주면 됩니다. 특산물 옆에 있었죠. 바로 옆에 그 위치를 기억하셨다가 선도구 선택한 상태에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합니다. 그리고 지 조건대로 길이 190mm를 입력하고 엔터. 획 선에 단축키가 F10입니다. F10 눌러주시면 패널이 보이죠? 지시 조건대로 10포인트 엔터. 그리고 타입을 물결, 웨이비 선택해주시고 컬러 들어가야 되죠? 컬러 패널에서 선이니까 선 선택해주시고 CMYK 모드 선택해주시고 색상 C40, M100, Y100. A는 0,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도형 툴을 활용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도형을 만들어 줄 텐데요. 여기에서 지시 조건을 다시 확인을 하시면 다각형에 70에 7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각형인데 도형이 딱 떨어지는 도형이 아니죠. 여기에서 유추해 볼 때는 원과 사각형을 이용했다라고 가정하고, 근데 전체의 크기가 70에 70이니까 원 도구를 선택하고 작업 영역을 클릭하면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시 조건대로 70, 70 입력하고 엔터 누르고 변색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사각형 툴로 선택하고 4분의 1 지점에 클릭 드래그해서 사각형 도구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에서도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되니까 40에 40으로 정사각형을 만들어 주고 이것도 면색으로 바꿔 주십니다. 그리고 위치가 아래쪽에 위치해 있으니까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사각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브젝트 코너 옵션에 둥글게, 모퉁이 둥글게를 선택해 주시고 10포인트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겹쳐지도록 해주시고요. 두 도형을 같이 선택했을 때 가로, 세로 70이 나오면 됩니다. 패스파인더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오브젝트에 패스파인더 들어가셔서 Add 더하기 눌러서 도형 하나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기 폭과 높이 70, 70 맞으니까 조건을 충족한 거죠. 지시 조건과 같이 색상을 적용해 줍니다. F6 색상 패널 열어주시고 지시 조건과 같이 CMYK, C50, Y50, 나머지 0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도형을 배치합니다. 오브젝트 어레인지 뒤로 보내기 컨트롤 왼쪽 가로 단축키를 활용하면 됩니다. 컨트롤 왼쪽 가로 해당 가로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뒤로 갑니다. 도형을 복사합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위치해 주고요. 그리고 위치를 Shift 누른 상태에서 바꿔줍니다. 색상을 Y50이네요. Y50 그리고 Alt 누른 상태에서 그 다음 이미지에 복사하시고 또 모서리를 이용해서 방향을 바꿔주고요. 색상값 C50 입력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Alt 누른 상태에서 복사해 주시고요. 위치 확인하시고 색상 M50 도형을 배치했는데 출력 형태를 보시면 효과가 들어가 있죠. 출력 형태와 지시 조건을 확인하는데요. 지시 조건을 보면 도형에 효과 그라디언트 패더가 적용되어야 된다고 나와 있죠. 사과 부분에 있는 도형을 선택하시고 오브젝트 효과 그라디언트 패더 미리 보기를 확인하시면서 여기 각도를 조절하면 됩니다. 각도를 조절해서 출력 형태와 맞으면 OK. 다음 이미지에 있는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역시 반복 오브젝트 효과 그라디언트 패더 위치가 보이도록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각도를 살짝 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미지의 도형 선택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 오브젝트 효과 그라디언트 패더 이것도 각도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각도가 오른쪽으로 더 왔죠? 조절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의 도형을 선택하시고 오브젝트 효과 그라디언트 패더 오브젝트 효과 그라디언트 패더 각도를 형태와 같이 조절합니다. 다음은 문자 효과 적용입니다. 타입툴을 선택하고 문자 프레임을 만든 다음 지시 조건에 문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굴림 36포인트 색상 F에 눌러서 CMYK 선택하고 C40, M100, Y100, 0 입력하고요. 내용을 타입합니다. 지금처럼 끝자리가 보이지 않을 때는 선택 툴 선택한 상태에서 특산물 이미지가 텍스트 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레이아웃을 출력 형태를 확인하면서 조절하면 됩니다. 그러면 보이고요. 프레임이 작아서 안 보이는 경우에는 프레임을 늘려서 온전하게
문자가 다 보이고 효과가 다 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레이아웃 배치를 조정합니다. 두 번째, 문자 효과도 마찬가지로 타입 툴로 프레임을 만들고 도듬 크기 25, C100, M50 적용하고 기울기 각도 20도 입력하고 내용 우리나라의 지역명물 입력하면 됩니다. 타입 프레임을 만들고요. 이 역시 궁서 지 조건 꼭 확인해야 합니다. 궁서 20, 20, 엔터, CMYK, M50, Y100. 나머지 0, 나머지 0 입력합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문자를 복사합니다. 이때도 레이아웃을 꼭 확인합니다. 위치 해놓고요. 여기에 있는 색상 타입 툴 눌러서 색상을 바꿔줍니다. CMYK C70 Y100 또 선택 툴로 선택한 상태에서 레이아웃 한번더 확인하고 Alt 누른 상태에서 복사합니다. 바꿔줘야죠. 다시 타이프를 하고요. 이쪽은 0이겠네요. 블록 지정해서 조건과 출력 형태에 맞게 색상값 10에 나머지 0 아래쪽에 선택 툴 단축키 V 눌러서 선택 툴 선택하고 Alt 누른 상태에서 복사합니다. 레이아웃 한번더 확인할게요. 아래가 아니라 오른쪽이죠. 이때 타입 툴 선택하고 블록 잡은 다음에 CMYK 색상값 수정합니다. C60, M100 단락 스타일 설정 F5 색상 견본에서 오른쪽 메뉴 클릭해서 새로운 색상을 추가합니다. 본문 1의 색상 K100 추가 두 번째 색상 C30, M30, Y100, K30 추가 세 번째 단락 C40, M100, Y100, K0 추가 패널에서 각각 입력한 색상이 어떻게 추가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Ctrl D 파일 가져오기 1급 OTXT 열기에서 프레임을 만듭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타입 툴로 전체를 선택하고 한글을 선택을 해줘도 바뀌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메모장에 1급 OTXT 파일을 열어서 내용을 복사하고 프레임은 지우고요. 타입 툴로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붙여넣기 합니다. 이때 한글로 이무의 한글로 바꿔주시고요. 단락 스타일 단축키 F11 단락 스타일 패널을 열어서 새로운 단락 스타일을 추가합니다. 지 조건과 같이 본문 1 바탕 14포인트 행간 20 자간 마이너스 50 그리고 컬러 색상 컬러를 견본에 지정한 K100 선택하고 OK 때 본문 1 단락 스타일 적용합니다. 선택 툴로 프레임을 출력 형태를 확인하면서
조절합니다. 조절해 주시고요. 아래쪽으로. 그리고 한 가지 더 출력 형태와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이렇게 단이 세 개로 나뉘어져 있고 간격이 일정하게 나눠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출력 형태를 보고 판단하셔야 되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패널에 단을 세 개로 나눠주시고 간격을 처음에 기본 설정에 있는 간격과 거의 동일하니까 5mm 입력하고 프레임을 조절합니다. 두 번째 단락 스타일 적용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D가 아니라 메모장에 TXT 파일에서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가는 내용을 블록 지정한 다음에 복사합니다. 타입 툴로 프레임을 적당한 크기로 해주시고 굴림으로 선택해주고 Ctrl V 단락 스타일 패널에서 새로운 단락 스타일 선택해주시고 단락 스타일명 본문이 글꼴 굴림 16포인트 16 탭 행간 24 탭 자간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80 문자 컬러 캐릭터 컬러 탭에서는 색상 견본 정해줬던 30, 30, 130 선택해 주시고 오케이. 본문 2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해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제주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단락 스타일 소제목에 해당합니다. 경기도 하나 선택하고 새로운 단락 스타일을 추가합니다. 단락 스타일명 소제목 선택하고 굴림 포인트는 20포인트 행간 24 자간 마이너스 30 문자색 지정한 색상 견본 40, 100, 100 선택하고 OK. 그러면 출력 형태에서 각 도에 대한 부분이 소제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을 블록 지정하고 단락 스타일을 따로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프레임을 늘려서 문자가 다 보이도록 해주시고요. 타입 툴로 해당 부분 블록 지정해서 해당 단락 스타일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중간에 저장을 눌러주시고요. PDF 내보내기 및 답안 저장입니다. 파일, 내보내기, 익스포트, 컨트롤 E 눌러주시고, GTQ 폴더 안에 파일 형식을 어도비 PDF 프린트 인쇄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택해 주시고요. 저장합니다. PDF 내보내기 대화 상자에서 모든 프린트 표시 설정하고 내보내기 합니다. 완성된 INDD 답안 파일을 조건과 출력 형태 기준으로 점검하고 저장한 다음에 Ctrl E 눌러서 다시 한번 PDF 내보내기도 같이 적용을 해주시고 저장된 답안을 전송하면 됩니다. 문제의 실무 응용입니다. 파일, 뉴, 도큐먼트, 기본 설정값 확인하시고 입력합니다. 6페이지, 폭160, 높이 195, 요리 개수는 3, 간격은 5mm, 모든 설정 해제, 상 18, 아래쪽 25, 좌10
값씩 입력하고 돌연 3 입력하고 입력값 확인한 다음에 F12 페이지 패널에서 6페이지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Allow Document Page to Shuffle 문서 페이지 재편성 허용을 체크 해제합니다. 6페이지를 클릭한 상태에서 1페이지 앞으로 이동합니다. 파일 저장 번호 성명 문제 2번 저장합니다. 마스터 페이지 설정입니다. A 마스터 페이지 왼쪽 홀수 페이지를 더블 클릭합니다. 크기를 키워서 하단에 페이지 번호가 위치하는 곳에 두고 타입 툴 프레임을 정해주고요. 타입 프레임을 만들고 Alt Shift Ctrl N 현재 페이지 번호를 입력합니다. Alt Shift Ctrl N A 마스터 페이지라서 A가 표시되는데요.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Times New Roman Old 14포인트 색상 F6 지조건 확인해서 M40 Y100 무지용 엔터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웃풋 폴더에서 2번 문항 201 JPG를 열어서 레이아웃을 확인합니다. 하단에 페이지 번호의 위치를 확인하고 선택 도구로 위치를 조절합니다. 페이지 번호 프레임을 선택하고 크기를 잠깐 줄여서 짝수 페이지에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짝수 페이지에 복사합니다. 정렬을 해주시고요. 이미지 프레임 효과 및 클리핑 패스 적용인데요. 마스터 페이지 화면일 때는 하단에 A라고 표시되어 있고 잘 보이시나요? 작업 영역에 표시될 때는 1이라고 1페이지에 있을 때는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확인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1페이지로 이동해서 출력 형태를 다시 한번 아웃풋 폴더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해당하는 이미지니까 1페이지에 위치해 놓고요. 컨트롤 D 1급 6AI 선택하시고 열기 해서 레이아웃 한번 확인하시고 드래그해서 배치합니다. 다시 컨트롤 D 7 JPG 열기에서 드래그 합니다. 출력 형태 한번 확인하시고 1페이지에 오른쪽 부분이 잘 보이지 않죠? 출력 형태를 확인하면서 프레임 크기를 조절합니다. 아웃풋 폴더의 1페이지를 보면 7번 이미지가 맨 뒤로 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위치 확인해서 7번 이미지 선택한 상태에서 개체, 정렬, 맨 뒤로 보내기, Shift, Ctrl, 단축키를 선택해 주시고요. 5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패널에서 5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지금 아웃풋 폴더의 5페이지에 위치한 이미지 8JPG, Ctrl D, 8JPG 선택하고 다시 레이아웃을 보면서 클릭 드래그해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레이아웃을 정리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맞춤, 피팅 프레임에 맞춰주시고요.
GC 조건을 보면 텍스트 감싸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프레임을 출력 형태와 같이 조절합니다. 8번 이미지 프레임을 선택한 상태에서 GC 조건과 같이 개체 클리핑 패스 옵션 들어가서 포토샵 패스 선택하고 미리 보기로 확인 후에 OK. 그 다음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창 텍스트 감싸기 Alt, Ctrl, W 세 번째 개체 모양 감싸기 선택하고 옵셋 값을 3mm 지 조건과 같이 설정합니다. 다음은 다시 1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출력 아웃풋 폴더를 한 번 더 확인할게요. 1페이지 확인하고 Ctrl D 9PST 해서 열기 합니다. 9PST 선택 툴로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 효과 GC 조건과 같이 외부 광선 그리고 베벨 앤 엠보스 같이 선택해 주고요. 미리 보기로 확인한 후에 OK 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작업 패널의 6페이지 더블 클릭해서 6페이지로 이동한 다음에 Ctrl D 10JPG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레이아웃 한 번 더 확인을 하고요. 네. 위치해 줍니다. 3번, 4번 페이지 이동하시고 Ctrl D 11JPG 선택하면 출력 형태와 다릅니다. 출력 형태에는 원에 이미지가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원 프레임 툴을 Shift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고 이 상태에서 Ctrl D 11JPG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다이렉트 툴이나 더블 클릭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크기도 조절하실 수 있고요. Shift 누르면 비율이 깨지지 않고 확대 축소가 되니까 참고하세요. 그래서 출력 형태와 같이 아웃풋 폴더를 한 번씩 확인하면서 이쪽 다리가 보이죠? 확인하면서 조절합니다. 뭐 화면을 조금 작게 해줄게요. 출력 형태 한 번 더 확인하고 하나, 두 개 더 들어가 있네요. 네, 두 번째 거는 약간 크니까 감안해서 먼저 첫 번째 위치한 곳 확인을 하고 Alt 누른 상태에서 두 번째 장소에 복사합니다. 약간 큽니다. Shift 누른 상태에서 좀 키워주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위치를 밀어서 출력 형태와 같이 보이도록 합니다. 위에 있는 이미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Alt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해서 이미지를 밀어줍니다. 컨트롤 D 눌러서 이번에 12PNG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가져옵니다. 여기에서 레이아웃 한 번 더 봐야겠죠? 이어있지만 분리되어 있죠. 컨트롤 Shift 누른 상태에서 크기를 조절해 주시고요.
선택 툴로 프레임만 왼쪽에 위치하도록 해주시고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복사, 더블 클릭해서 이미지가 맞도록 밀어주시고요. 레이아웃 확인할게요. 페이지 번호가 가려지면 안 되겠네요. 이동해 주시고, 출력 형태 항상 확인합니다. 약간 작네요. 일단 줄고,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조절한 다음에, Alt 쉬프트로 복사해서 위치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미지가 보이도록 해주시고요. 도형 편집 및 상호작용 설정입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작업 영역을 클릭하면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지시 조건과 같이 250, 150, 폭과 높이 값을 입력합니다. 엔터. 렉탱글 툴 선택하고 작업 영역 클릭해서 대화 상자가 보이면 폭과 높이의 값을 입력합니다. 250, 150 입력하고 엔터. 선이 아니라 면이니까 면으로 선택하고 F6 색상 CMYK 지시 조건의 색상 Y60. 선택하고 사각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 코너 옵션, 모퉁이 옵션, 지시 조건에 모퉁이 둥글게 7mm, 모퉁이 둥근, 라운디드 하고 7mm 적용하고 다시 사각형 도구를 선택하고 작업 영역 클릭하면 대화 상자, 폭 326, 높이 100, 엔터. 역시 면으로 바꿔주시고, 지시 조건에 그라디언트 설정되어 있습니다. 선택한 상태에서 그라디언트 패널, 윈도우 컬러 그라디언트 패널 여셔서 시작색 FU 컬러 시작색을 60, C에 60, 엔터. 끝색을 CMYK, C80, 0, Y50, 0. 입력하고 패널을 닫아주고요. 출력 형태 한번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반반 이어진 걸로 확인이 되고요. 3, 4페이지. 그래서 위치를 해줍니다. 위치해주고 노란색 사각형은 위로 와야 되겠죠?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 오렌지 브링 투 프론트 선택해주시고 사각형만 선택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오브젝트 맨 뒤로 보내기. 다른 이미지도 보이죠? 그리고 이번엔 원형 툴 선택하고 클릭. 값은 120에 120. 그리고 역시 면으로 바꿔주고 그라디언트가 적용되어 있네요. 윈도우 컬러 그라디언트. 색상 시작색 0. 시작색 0000. 흰색. 끝색 M70, Y30, 나머지 0, 엔터. 근데 방향이 다르잖아요. 타입의 라이너가 아니라 레이디얼 눌러서 지워주고요. 출력 상태 한번더 확인. 이렇게 위치를 하고 이미지가 앞에 오도록. 잘라서 이미지 지워줍니다. 맨 뒤로 보내기. 오브젝트, 어레인지 맨 뒤로 보내기. 그리고 도형도 도형이
3, 4페이지, 5, 6페이지에도 위에 걸쳐 있습니다. 같이 복사를 해서 적용하면 됩니다. 3, 4페이지의 이미지를 복사해서 5, 6페이지 클릭하고 붙여 넣으면 간단합니다. 이 부분 레이어 확인해서 맨 뒤로 보내기. 마스터 페이지 안에 삼각 버튼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패널에 A 마스터 페이지 짝수 페이지를 더블 클릭하고 확대합니다. 125% 확대를 하고 삼각 버튼이 위치하는 곳에 설정해 놓고요. 다각형 툴, 원형을 꾹 눌러서 다각형 툴 클릭, 7mm, 7mm 입력하고 면수는 3, 색상은 지시 조건에 나와 있는 M40, Y100 더 이동하시고요. 컨트롤 패널에서 시계 반대 방향 위치해 주시고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복사, 복사한 삼각형을 가로로 뒤집기 배치해 줍니다.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동해 주시고요. 1페이지로 이동해서 맨 아래쪽에 하이퍼링크를 설정하겠습니다. 시험지 지시 조건에 나와 있는 그 문자를 문자 프레임으로 입력을 합니다. Times New Roman 색상 C80, M30 적용하고 문자 내용 입력합니다. 선택 툴로 마스터 페이지의 짝수 페이지를 더블 클릭합니다. 왼쪽 버튼을 선택하고 창에 인터랙티브 버튼 앤 폼스 들어가셔서 액션의 플러스 버튼 Go to previous page 선택합니다. 오른쪽 삼각 버튼 선택하고 액션 플러스 Go to next page 선택합니다. 타입 툴로 문자를 입력합니다. 펜독으로 선택하고 클릭 두 번째 클릭 Alt 누른 상태에서 패스 형태를 만듭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선의 색깔은 없습니다. 타입 툴을 꾹 눌러서 타입 오너 패스 툴 선택하고 글꼴은 궁서 크기는 20 CMYK, C100, M50, Y50 문자를 입력합니다. 단락 스타일 설정하기입니다. 이미지 폴더 안에 13txt를 메모장에 열어두고요. 첫 번째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복사합니다. 타입 툴로 프레임을 만듭니다.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F11 단락 스타일 패널을 열어주시고요. 오른쪽에 새로운 단락 스타일 본문 1 글꼴은 궁서 크기 12, 행간 20, 자간 마이너스 80, 들여쓰기 간격 탭으로 이동합니다. Indent and Spacing 첫 줄 들여쓰기 지시 조건에 나와 있는 값을 3mm 입력하고 문자 색상 견본에서 K70 선택합니다. 언더라인
탭으로 이동해서 언더라인을 ON 켜주시고 두께를 0.5포인트, 옵셋을 5포인트, 색상 견본은 C10, M90, Y80 선택해 주시고요. 설정 OK. 아웃풋 폴더에 202 JPG에서 출력 형태를 확인하여 프레임을 조절합니다. 페이지 패널에서 3, 4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웃풋 폴더에 3, 4페이지에 해당하는 출력 형태를 확인합니다. 1급 TXT 파일에서 본문 2 내용을 복사합니다. Type2를 선택하고 프레임을 만듭니다. 선택 도구로 아래 지점 선택하시고 드래그해서 연장합니다. 단락 스타일 패널에서 새로운 단락 스타일을 추가합니다. 본문 2 도둠 크기 10 행간 20 자간 마이너스 30 문자색 K100 출력 형태를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단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페이지에 텍스트 프레임을 선택하고 2단 간격은 5mm 선택합니다. 3, 4페이지에 텍스트 프레임을 선택하고 본문 2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레이아웃을 수정합니다. 작업 영역에 빈 공간을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새로운 단락 스타일 추가합니다. 소제목 15 행간 22 자간 마이너스 50 인덴트 앤 스페이싱 들여쓰기 간격 탭으로 이동하셔서요. 스페이스 애프터 4mm 입력합니다. 색상 견본 선택해 주시고요. 소제목이 적용된 부분을 출력 형태로 확인합니다. 블럭을 잡으시고 소제목 5, 6페이지 텍스트 프레임으로 이동하셔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듭니다. 5, 6페이지의 출력 형태를 확인합니다. 13TXT에서 5, 6페이지에 해당하는 텍스트 내용을 복사합니다. 텍스트 프레임을 만드시고 붙여넣기 합니다. 선택 툴을 선택하고 아래 포트를 눌러서 프레임을 연장합니다. 6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단이 3단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제목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텍스트 프레임 크기를 조절해서 레이아웃을 편집합니다. 입법 네모내기입니다. 수험번호 성명 2 파일 형식 입법 하시고 저장합니다. 입법 대화 상자에서 버전을
입법 3.0 선택해 주세요. 지시 조건대로 커버, 레스털라이즈 퍼스트 페이지 선택해 주시고요. 오케이 눌러서 입법 파일을 저장합니다. 완성된 INDD 답안 파일을 문제지의 조건과 출력 형태를 기준으로 최종 점검하여 저장합니다. 최종 저장된 IND 답안 파일을 기준으로 EPUB 파일을 저장합니다. 답안 파일 저장이 완료되면 파일 닫기 하시고 최종 INDD와 EPUB 파일을 감독관 컴퓨터로 제출합니다. 문제 3 실무 응용입니다. 파일, 뉴, 도큐먼트. 기본 설정 합니다. 2페이지. 폭210, 높이 280. 단 2. 단 간격 3mm. 마진. 위, 아래. 좌우 돌연 3mm 입력하고 확인해서 OK. 눈금자 보이도록 Ctrl R 눌러주시고요. F12 페이지 패널 열어줍니다. 2번 페이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고 Allow Document Pages to Shuffle 해제해주시고요. 2번 페이지 썸네일을 클릭한 상태에서 1번 페이지 앞쪽으로 D자 모양이 보이면 드롭합니다. 파일을 먼저 저장합니다. Ctrl S 수험 번호 하이픈 성명 하이픈 문제 3번 하고 저장합니다. 마스터 페이지 설정입니다. 페이지 패널에서 마스터 페이지를 새로 추가해 줍니다. 새로운 마스터 페이지, 비마스터 페이지, 간격, 페이지 수 확인하시고, OK 선택합니다. 비마스터 페이지에 홀수 페이지 썸네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크기를 키워서 시험 문제지의 출력 형태와 지시 조건을 확인합니다. 타이틀을 선택하고 페이지 번호에 해당하는 텍스트 프레임을 만듭니다. 현재 페이지 번호를 선택합니다. Alt, Shift, Ctrl, N 페이지 번호에 문자 속성을 적용합니다. Arial, Regular, 18 포인트, F6, 0 흰색 적용해 주시고요. 원형 툴을 선택하고 작업 영역 부분을 클릭해서 지시 조건에 나와 있는 원의 크기 15-15 적용해 주시고요. 면색을 지시 조건대로 MI 각각 100 적용해 주세요. 출력 형태를 확인하면 원이 페이지 뒤쪽으로 넘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원을 선택하고 오브젝트, 오렌지, 센터 백, 맨 뒤로 보내주시고요. 출력 형태와 같이 배치합니다. 전체 크기를 좀 줄여주시고요. 페이지 번호와 도형을 같이 선택해주시고, Alt-Shift 누른 상태에서 짝수 페이지로 복사합니다. 타이틀을 선택하고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어주고요. 문자 속성 적용합니다. 에리얼, 레귤러, 12포인트, 자간 200, 정렬 가운데로 해주시고요. 출력 형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중간 쪽에 와 있네요. 위치를 출력 형태와 같이 배치해 줍니다.
짝수 페이지에도 면주를 적용해 줄 텐데요. 면주를 알투 시프트로 복사하고요. 짝수 페이지의 면주 내용을 확인합니다. sunflower라고 되어 있네요. 문자를 수정합니다. B 마스터 페이지에 페이지 번호와 면주가 적용되었는데요. 실제 작업 페이지 1, 2페이지를 확인하시면 아직 A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A 마스터 페이지가 기본 설정되어 있는 게 그대로 반영됐다는 뜻이고요. B 마스터 페이지를 설정하셨으면 B 마스터 페이지의 썸네일을 클릭 드래그해서 B 마스터 페이지를 적용했으면 1페이지를 더블 클릭해서 이동합니다. 이미지 프레임 효과 및 클리핑 패스 적용해 보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합니다. 출력 형태를 보실 때는 이미지와 레이어 순서를 확인합니다. Ctrl D, 17 PSD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다시 빈 공간 클릭하고 Ctrl D, 16 PSD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다시 빈 공간 클릭, Ctrl D, 14번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다시 Ctrl D, 15번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Alt, Shift 누르고 이 페이지에도 복사합니다. 프레임 크기를 조절합니다. 이 페이지에 15번 이미지를 Alt, Shift 누르고 아래로 하나 더 복사합니다. 위 이미지는 프레임을 조절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보이도록 편집합니다. 아래 있는 이미지도 편집합니다. 1페이지에 15번 이미지를 선택하고 오브젝트 클리핑 패스 옵션 포토샵 패스 패스 1 오케이. 2페이지에 15번 이미지 선택하고 오브젝트 클리핑 패스 옵션 포토샵 패스 패스를 2번으로 선택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단의 이미지 선택하고 오브젝트 클리핑 패스 옵션 포토샵 패스 이번엔 3번 선택하고 OK 누릅니다. 선택 도구로 15번 이미지 3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효과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Alt Ctrl M 15번 이미지를 편집한 후에 보시면 아래쪽에 이 페이지 번호와 이 페이지 면주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는 페이지 패널에서 1, 2페이지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오버라이드 올 마스터 페이지 아이템스 모든 마스터 페이지 재정의를 선택합니다. 단축키는 Alt Shift Ctrl L 15번 이미지를 선택하고 오브젝트 어레인지 맨 뒤로 보내기를 하면 면주와 페이지 번호가 확인됩니다. 18번 이미지를 편집해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의 레이아웃을 확인하시고요. 먼저 사각형 프레임을 선택하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정사각형의 프레임을 만듭니다. 선택 도구를 클릭하고 45도로 Shift 누른 상태에서 회전합니다. 직접 선택 도구로 가운데 점을 같이 선택해 주시고요. 자유변형 툴을 선택하고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좌우 화살표로 바뀝니다. 이때 Alt, Shift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로 모아줍니다. 프레임을 편집했는데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뷰에 들어가셔서 프레임 엣지를 보이도록 해줍니다. Ctrl H입니다. 이 상태에서 프레임 선택하고 Ctrl D, 18번 JPG를 선택하고 열기합니다. 이미지를 가져왔으면 문제지의 조건과 출력 형태를 확인합니다. 선을 적용합니다. C, Y 각각 80이네요. 엔터. 굵기는 6포인트. 타입은 가는 선, 굵은 선인 티크. 텍스트 감싸기도 같이 해주면 좋겠는데요. 윈도우 텍스트 왓 Alt Ctrl W
세 번째 아이콘 선택해 주시고 조건대로 6mm 적용합니다. 엔터. 조건까지 적용을 한 18번 이미지를 선택하고 Alt 누른 상태에서 복사합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해 주세요. 더블 클릭해서 이미지가 보이도록 편집합니다. 컨트롤 D 19번 이미지 선택하고 가져옵니다. 지시 조건과 같이 알파 채널, 오브젝트 클리핑 패스, 알파 채널 선택하고 이미지가 충분히 보이도록 조절합니다. 선택 툴로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패널의 불투명도를 50% 적용합니다. 오브젝트 어레인지 엔디로 보내주시고요. 도형 편집 및 문자 효과 적용입니다. 사각형 도구를 선택하고 작업 용역을 더블 클릭합니다. 문제지 조건과 같이 400, 235, F6, C50, Y100 선택하고 엔터. 불투명도를 30% 적용하고 엔터. 출력 형태와 같이 배치합니다. 배열 순서를 맨 뒤로 보내주시고요. 펜 도구를 선택하고 패스 형태를 만듭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패스 형태를 만듭니다. 타입 툴을 길게 눌러 타입 언어 패스 선택하고 패스 형태 위에서 클릭합니다. 문자 효과 굴림 13포인트 자간 마이너스 70 C마이크의 색상 M80, Y90 선택하고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단락 스타일 설정하기입니다. 색상 견본을 추가합니다. F5 색상 견본 패널 열어주시고요. 색상 견본 추가. 단락 스타일에 적용된 색상 견본을 추가합니다. C50, M100, Y50 K0 추가. 두 번째 C100, M80, Y20 추가 CMYK 0000 추가 C80, Y80 추가 타입 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13 텍스트를 메모장에 열어서 중제목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F11 단락 스타일 패널을 열어서 새로운 단락 스타일을 추가합니다. 중제목 입력하고 해당하는 글꼴 공서 크기는 22포인트입니다. 행간 30, 자간, 마이너스 90, 문자 색상, 견본 추가한, 50, M100, Y50 하고 선택합니다. 중제목에 해당하는 텍스트 프레임을 선택하고 중제목 단락 스타일 적용합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줄바꿈 편집해 주세요. 본문 1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텍스트 파일에서 복사합니다. 타입 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단락 스타일 패널에서 새로운 단락 스타일을 추가하고 본문 1 굴림 10포인트 행간 18, 자간 마이너스 50 들여쓰기 간격은 가운데 정렬해주시고 문자의 색상
견본에서 색상값 확인하고 결정하고 OK. 해당하는 텍스트 프레임 선택하고 본문 1 단락 스타일 적용합니다. 선택 도구로 빈 공간 한번 클릭하고 타입 2를 누른 상태에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듭니다. 20txt 파일에서 본문 2에 해당하는 내용을 복사합니다. 텍스트 프레임 자체를 크게 키워서 2단 3mm로 설정하겠습니다. 단락 스타일 추가하시고 본문 2, 본문 2에 해당하는 문자 속성 적용합니다. 도둠 10포인트, 행간 15, 자간 마이너스 70, 들여쓰기, 첫 줄 들여쓰기를 왼쪽에서 들여쓰기가 되었죠. 그래서 왼쪽에 4mm 설정해 주시고 단락 시작 문자 탭에서 두 줄에 걸쳐서 한 글자가 들어갔으니까 두 줄에 걸쳐서 한 글자 문자 색상 들어가서 K100 적용합니다. 본문 2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출력 형태와 비교해서 맞지 않는 부분은 편집하면 되는데요. 단락 스타일 하나 더 추가해야 되죠. 단락 스타일 추가, 소제목, 문자 속성, 궁서, 크기 10포인트, 행간 15, 자간 마이너스 80. 첫 줄 들여쓰기 4mm, 색상 견본 흰색이고요. 언더라인 들어가서 온 해주시고 두께를 11포인트, 옵셋은 마이너스 4, 색상은 타입은 기본으로 되어 있고 색상은 텍스트와 동일한 게 아니라 C, Y 각각 80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오케이. 소 제목이 적용된 부분은 출력 형태로 확인하고 편집하면 되는데요. 제목 부분이었죠. 해당 부분만 블록 잡고 소제목. 아, 여기에서 첫 줄 들여쓰기 부분이 해당이 안 되니까 조절해 주세요. 완성된 IND 다음 파일을 문제제 조건과 출력 형태를 기준으로 최종 점검하고 파일 저장하기 합니다. 답안 파일 저장이 완료되면 파일 닫기를 하시고 수험자 답안 전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종 INDD 답안 파일을 감독관 컴퓨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